데리고 갈 거야. 나도 데리고 갈 거야. 가서 가다가 밥 좀 먹고 가려고. Hello, is the restaurant open? Oh. 여기 분위기 되게 괜찮죠? 그냥 지나가는 길에 제가 너무 고픈데 펍이 괜찮아 보여가지고 이넨 크레페리에니까 스토티엔 크레페가 맛있을 것 같아. 크레페, 크레페리에, 크레페리에. 엄마. 이뻐 했죠? 많이 받았잖아, 이뻐 이뻐. 얜 별거 아니야. 언니 거야. 스푼을 안 줬어. 습이 있는데 스푼을 안 줬어. 그냥 대고 마시라는 건가? 왔는데 둘 문이 닫혀 있어요. 아, 여기가 다 닫혀 있는 거고 여기 열려 있는 거구나. 손님 나밖에 없는 것 같아. 노드원. 네, 이건 또 처음 봐. So you can still get into the main body of the building. Yeah. The one side is closed off though, unfortunately. Oh, okay. The tickets have been halved for that reason, so it's £3.80. Okay. Yeah. Oh, 티켓 싸긴 싸요. 지금 3파운드 얼마밖에 안 해. 진짜 말 그대로 피스풀하고 수도사들 살고 막 그런 데들이었는데 잉글랜드가 쳐들어오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이거 헐 이거 손으로 그렸나 봐. 되게 잘 그렸네. 아 아까 못 들어간다고 한 데가 저런 데였나 보네요. 얘도 사이즈가 상당히 있는 건물이네. 더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 막아놨나 보다. 많이 막혀 있어가지고 이런 데 다 못 들어가 보는 게 좀 아깝긴 하다. 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요런 그 회랑 안에 수도사들 요렇게 있고 아니면 루팡 같은 데 보면 여기서 꼭 사람들 얘기하고 있고 저 안쪽이 그런.. 저기다 저기다 저기 저 안쪽이 그런 거였나봐. 근데 못 들어가네요. 이게 아까 거기서 봤던 그 클로이스터라는 데인가봐요. 근데 사실 예전에 수도원만 해도 컨디션 환경? 그런 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들었어요. 오히려 바깥에 그 일반 사람들이 좀 더 더러운 데서 잡고. 라이브스터 없는 데선 살짝 풀어줘도 된다 그래서. 캐논? 진짜로 대포가 있었나? 이 원래 오픈되어 있던 거에 반절 정도밖에 안 열려 있어요 지금.
바로 앱이 옆으로 이렇게 산책로가 있어서 저 강은 이제 리버 트위드 강. 근데 진짜 강가가 되게 가까이 있네요. 계속 비와서 그런지 물도 많이 찬 것 같아. 빠지면 죽겠다. 저는 생각보다 지금 조금 실망한 상태이긴 한데 별이는 신났네요. 그래, 별이가 좋으면 됐지. 별아, 비 온다고 별아! 비 온다고요, 아가씨! 저처럼 요런 페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나봐요? 요런 약간 뭔가 에픽해 보이는 그런? 저는 잠시 나무 아래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적하고 비도 오는데 저 옆에는 저거 호텔이래요. 바로 저 옆에 이거 호텔로 통하는 비밀의 문 그런 건 줄 알았는데 다 막혔어. 가끔 이렇게 꼬리 당당히 세우고 이러고 걷는 거 보면은 웃겨요. 캐논? 캐논? 저 캐논이 내가 생각하는 그 대포인가 아닌가. 근데 분당이 이렇게 있고 저기에 장원 같은 거 있고 보람에 있는 카시드럴만큼은 컸겠네요. 진짜 지역사회 중심이 되었던 그런 데인데 여기도 들어왔던 대로 다시 나가야 하는 그런 시스템인가 봐요. 어디로 도망가? 얘들아 엉덩이 좀 들어봐. 땡큐. 이제 숙소로 가볼까요? 내리고 싶어? 내리고 싶으냐? 아, 되게 한적하고 되게 좋죠. 경치도 끝내준다 진짜. 저거예요. 저기 있는 절규부트. 여기도 이제 다른 데랑 마찬가지로 농장하는데 부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좋아? 좋으냐? 네, 여기 문제점은 이제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바깥에 있어요. 헬로. 소개시켜 주실 때는 촬영을 못했고 이게 화장실이에요. 우리나라 푸세식 화장실 그런 건데 그리고 이 작은 문을 안으로 들어가면은 오, 꽤 괜찮죠? 꽤 안락해. 좋아. 여기 요리할 만한 거는 다 있고 그리고 여기로 오면 방이 또 이렇게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 이따가 불멍에도 좋을 것 같아. 저기서 그죠? 여기 야외 핫터브도 있어요. 그 온수 욕조. 근데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추워서 이렇게 바깥에서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솔방울 이불 잘 탄다는 걸 봐가지고 이번에는 한번 진짜 시도. 뭐 이번엔 안 되면 토치도 있으니까. 어이씨, 졸라 꺼졌어 바람에. 겁나 안 타네. 타겠지? 타겠지?
나 너만 믿는다. 나 토치 안 가져와도 되지? 맛있겠죠? 근데 불이 언제 끓을 줄 몰라. 차라리 저 불이 더 쓸 수도 있어. 레디! 여기가 다 별이 놀이터 됐어. 좋네. 뭐 놀아. 언니 희 안에서만 놀아. 뭐가 저렇게 다 하나하나 다 재밌을까 쟤는. 아 솔직히 말하면 숙소 컨디션 자체는 좀 코지해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막 깨끗한 것 같지가 않아서 조금 실망을 했었거든요. 근데 별이 노는 모습 보니까 진짜 진짜 잘 왔다 싶어요. 뭐 언니 보이는 데서만 놀아. 언니 보이는 데서만. 근데 이게 밥이 그렇게 언제 끓을지 몰랐어. 제품은 왜 맨날 중간이 없을까? 아 갈비찜은 다 된 것 같은데 밥이 안 됐어. 어떡하지? 결국 그냥 이걸로. 역시 하영은 분명히 이 길을 써야 해. 그래 바리 밥이 이래야지. 아 진짜. 이거는 이렇게 정면으로 손을 대고 있어야 따뜻하네요. 그냥 옆에만 있어도 따뜻해질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구나. 밥도 다 먹었으니까 잠깐 불멍하다가 들어갈게요. 저거는 이거 이따가 들어갈 때 끓 물. 불 끌 물. 돌아. 와 경치 좋다. 별이 따라왔다니 이런 게 있었네요. 아, 이제 저기가 제가 아까까지 캠프파이어 하고 놀던데 별이는 요 뒤를 다 자기 마당으로 썼어요. 너무 좋죠. 뭐 언니가 능력이 없어서 집에다가 커다란 마당은 아직 못 만들어지지만 이런 데는 자주 데리고 올 수 있어. 아우 근데 별아 여기 어떻게 올라왔니? 어떻게 아니 올라오는 건 올라오는 거 어떻게 내려가? 어우 연기가 진짜 아 좀 더 놀아주고 싶은데 여기가 산속이라 그런지 날씨가 되게 빨리 추워져가지고 아 오늘은 이만쯤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별이 이제 그만 놀자. 안에도 이렇게 화로가 있어요. 이거의 단점은 불이 꺼지면은 급속도로 되게 방이 차가워진다는 건데 요새는 그래도 해 뜨는 시간도 빠르고 해 뜨고 나서도 온도가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쓸만할 것 같아요. 예전에 황무난로밖에 없는 오두막에서 잤었는데 그때는 아침에 일어날 때 진짜 입에서 입김이 확 나오는 거예요. 일어났는데 원래는 프로젝터 켜가지고 영화나 뭐 그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유르트라서 그렇게 할 만한 벽이 없어요. 다 이렇게 공유져 있고 좀 색깔도 많고 그래서 이번에는 뭘 준비해왔냐. 짜잔. 그 영화를 보고 이걸 안 살 수가 없었어. 무려 한국 직구입니다. 알라딘 직구. 영화 다시 보고 싶은데 영국에는 개봉을 안 해요 그게. 그래서 OTT로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무슨 이놈의 슬램덩크가 몇 달째 일이야. 왜 계속 걸려있어?